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몽선생입니다. 학교 직원? 아니죠. 유학원에게 듣는 얘기도? 아니죠. 자, 리얼한 정보 전달을 위해 어김없이 현지에 유학 중인 학생을 이 자리에 초대했습니다. 자, 한국인으로서 싱가포르 대학 다닐만 한지, 그리고 유학생활은 어떤 느낌인지 직접 학생들에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 구독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싱가포르 유학 4년차 뉴캐슬에 재학 중인 이유진이라고 합니다. 오! 뉴캐슬이면 PSB. 네, 맞아요. 뉴캐슬 호주대학에 재학 중인 유진이. 아무튼 이렇게 참여해줘서 너무 고맙고, 네. 유진이가 원래 싱가포르에 있었잖아요, 그치? 네. 그러다가 지금 한국 들어와서 마지막 학기인가? 네, 마지막 학기. 끝났어요. 싱가포르에 4년 있었던 거야? 싱가포르에 있었던 거는 2년 좀 안 된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이제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바뀌어서. 그래. 그래, 아무튼 유진이가 네. 내가 알기로는 미국에서도 공부를 네. 했었어. 네. 고등학교 네. 때. 네. 그래서 시청하시는 분들한테 미국하고 이 싱가포르에 대한 경험을 많이 얘기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주 명쾌한 대답을 위해서 네. 내가 특별히 또 OX를 준비를 했어. 네. 팀장님, OX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한 가지 약속해줘. 약속해줄 수 있겠니? 미안해. 솔직하게 얘기해줘야 돼? 네. 알았어. 자, 그럼 첫 번째 질문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유학 가기에 네. 싱가포르 좋다 아니면 미국이 좋다? 미국이면 O, 싱가포르이면 X. 저는... 오! 근데 이거 너무 뻔한 질문인가? 아, 근데 그런 것도 있잖아. 미국이 더 좋다고 할 수도 있잖아. 그쵸, 그쵸. 자, 근데 왜 싱가포르이 더 좋다고 생각해? 유학하면 이제 공부를 하러 가는 건데 적응해야 할게 되게 많은데, 싱가포르는 아무래도 아시아권 사람들도 되게 많고 아시아권 문화가 많아서 공부하는데 적응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었어요. 아, 그러니까 미국은 아시아인으로서 네. 좀 불편한 게 있다, 이런 얘기인가? 아무래도 싱가포르보다는 조금 더 인종차별 같은 문제들도 있고. 아시아혐오 뭐 이런 거? 네네. 있었어, 미국에 있을 때? 저는 직접적으로 막 얘기를 하진 않는데 제가 있었던 주 자체가 백인밖에 없는 주여가지고 그냥 살짝 신기하게 보는 그런 게 많았어요. 근데 싱가포르는 그런 거 없다라는 거지? 네네. 한국인이라서 좀 더 좋아하는 느낌? 엄청 좋아하죠. 그치, 코리안이라고 하면 네. 그런 거 있어. 네. 자, 근데 이 싱가포르이 좀 좁아가지고 심심하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네. 이 미국하고 싱가포르 생활하고 어떠한 차이점이 있을까? 싱가포르이 좁아서 심심하다고 할 수도 있는데 그만큼 장점은 좁아서 정말 가고 싶은 데를 다 대중교통으로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미국은 이제 대중교통이 있어도 딱 도심 쪽에만 있으니까 조금만 외곽으로 벗어나면 차가 없으면 아예 어디 갈 수가 없어서. 그러면은 와, 진짜 힘들겠다. 네, 어디 뭐 예를 들면은 내가 나 갑자기 라면 먹고 싶어, 새벽에 네. 컵라면 하나 사고 싶어. 근데 미국은 차 타고 1시간 운전해야지. 와, 뭐 1시간까지 아닐 수도 있겠지. 네네네. 근데 싱가포르는 약간 서울 느낌 나잖아. 네, 맞아요. 딱 나가면 바로 여기 편의점도 있고, 여기 푸드코트 있고, 편의점 네. 있고, 그렇지? 맞아요. 아, 그래. 그런 게 사실 이 생활권에서 오는 게 또 네. 그런 장점이 있어.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미국보다는 싱가포르이 생활하기 더 좋다. 네네. 예, 4년차 싱가포르 선배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싱가포르 사람들은 한국인을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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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한다. 맞으면 O, 틀리면 X. 이거는 무조건 O. 오, 그래. 아까 잠깐 얘기 나왔는데 네. 뭐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지? 일단 한국 문화를 너무 좋아해줘가지고 친구들이 그리고 한국인에 대한 인식 자체가 되게 좋아서 저보다 오히려 케이팝이나 드라마 같은 거 많이 보고 먼저 얘기하는 친구들도 많았어요. 그렇지. 그러면은 현재 네. 네. 싱가포르에서 몽 선생 외에 가장 인기 있는 배우나 아이돌이 누구야? 미안해. 몽 선생 제외하고. 나 제외하고 나 유명하니까. 블랙핑크, 트와이스 인기 진짜 많고. 내가 그럼 블랙핑크 트와이스보다 이제 더 잘 나가시는 거죠. 내가? 싱가포르에서? 더 잘 나가시는 거죠. 저기 혹시 팬클럽이 본다, 욕먹는다. 자, 싱가포르 대학 가면 네. 누구나 쉽게 취업을 할 수 있다. 맞으면 틀리면 X. 잠깐, 이거 진짜 솔직하게. 왜냐면 취업에 대해서 너무 쉽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네. 솔직하게 얘기해줘. 저는 솔직하게 말하면 X인가? 그렇지. 나도 네. 그렇게 생각하거든. 네. 자,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지? 이게 딱 싱가포르에 가서 대학을 가면 취업이 쉽게 된다라는 말은 너무 가벼운 말인 것 같고 맞아. 가서 얼마나 노력을 하고 또 어떻게 성과를 내냐에 따라서 크게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싱가포르이 이 미국이나 서구권 국가들보다는 취업할 수 있는 환경이 많은 건 맞잖아. 네네네. 진짜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많고. 근데 내가 왜 이걸 물어봤냐면 네. 막 인터넷이나 이런 거 보면은 막 싱가포르 가면 취업이 자연스럽게 되는 것 같이 나오잖아. 네네. 노력이 필요한데, 그치? 네. 아무튼
나도 공감을 하고 혹시 네. 졸업했던 선배나 주변에서 취업했던 사례들이 좀 있니? 같이 캠퍼스 다닌 친구 중에서는 저랑 같은 과 친구는 DHL에 취업을 했고요. 잘했네. 또 다른 과 언니는 아시아나항공 미국지사에 취업을 했어요. 유진이도 이제 곧 취업반이잖아. 저도 이제 해야죠. 어디 취업하고 싶어? 저는 아직 크게 틀은 안 봤는데 인터넷 회사, 인터넷 그래? 뱅킹 쪽으로 그 면접 볼 때 문선생 하자고 한번 물어봐. 마이너스 받은 못해요. 아, 마이너스라니. 다음 질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좀 많은 학생들이 좀 궁금해하는 이슈이기도 한데 네. 싱글리시 때문에 영어 배우기가 어렵다. 맞으면 O, 틀리면 X. 저는 O인 것 같아요. 아, 좀 어렵다? 네. 어떤 이유 때문에? 저는 이제 영어를 미국에서 먼저 배우고 나서 이제 싱가포르에 간 케이스인데 발음이 엄청 세서 싱가포르이 그래서 처음에 적응할 때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싱가포르 사람들이 영어를 못하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 네네. 영어를 못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아무래도 많은 나라에서 오다 보니까 많은 발음들이 섞여서 맞아 맞아 그거야. 다양한 민족이 있다고 근데 그게 나쁜 건 아니야. 네네. 쌤은 오히려 네. 한 10년 정도 살다 보니까 다 알아들어. 막 온갖 국적의 그 영어 발음을 다 알아듣게 되더라고. 뭐 장단점이 있겠지. 네. 그럼 싱글리시 너도 좀 잘하겠다. 조금 할 줄 알아요. 몇 마디 해줄 수 있어? Jack, talk to me, la. No, don't talk to me, la. 네, no need. 이것도 엄청 많이 쓰는 것 같아요. No need, no need, no need. 네, can, la. 맞아요, 맞아요. 아이오, come on, la. 나 잘하지. 나 12년 있어서 우리 나 무시하는 거야? 잘하게 잘하시네요. 아무튼, 근데 그게 나는 그렇게 생각해. 싱글리시 가끔 무시하는 한국인들 되게 많거든. 되게 뭐라고 한 적 있었어. 왜요? 우리나라 콩글리시가 더. 아 그렇죠. 그리고 솔직히 이 사람들이 이중 언어를 쓰는 국가잖아. 네, 어렸을 네. 때부터 영어 진짜 많이 배우고 진짜 잘해. 네. 그리고 얘네들이 싱글리시 발음 안 쓰려면 안 쓸 수도 있는 거 알아? 아 진짜요? 그러니까 우리도 왜 친구들하고 슬랭 많이 하고 우리끼리 네. 있을 때 슬랭 많이 쓰잖아. 네. 그러니까 얘네들의 슬랭인 거야. 우리가 편하게 얘기하는 거. 그렇지 편하게. 뭐 예를 들면 영국 사람 만났는데 싱가포르 네. 사람 갑자기 넌닐라 이런 거 안 해. 그렇죠. 정중하게 말하지. 그러니까 네. 이거는 그 사람들만의 방식이다.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어. 아무튼 네. 그럼 다음 질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진이는 네. 다시 유학을 가도 네. 싱가포르로 갈 것이다. 저는 무조건 진짜? 진짜 확실하게 그래? 맞으면 X였는데? 아 그래요? 아 장난이었어. 그러니까 싱가포르로 다시 가겠다. 네.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지? 잠깐 2년이면 그렇게 엄청 긴 것도 아니긴 한데 그 2년 동안 너무 그 나라가 매력이 좋아졌어? 많은 걸 알아가지고 어떤 매력? 일단 나라가 너무 이쁘고요. 사람들 다 너무 착하고 그치? 한국 음식이 일단 많아요 생각보다. 너 먹는 거 좋아하니? 먹는 거 알았어. 중요해가지고 중요하지. 거기는 진짜 많잖아. 마트만 가도 네. 그 된장고추장 다 팔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영국 네. 막 이런 데에도 별로 관심 없고 저는 근데 싱가포르 한번 가보고 그 싱가포르를 넘어서 싱가포르 근처에 말레이나 이런 데 자주 가잖아요. 그래서 아예 그냥 동남아의 매력에 너무 빠져가지고 그래 그래 네. 하이파이브. 나도 진짜 이 동남아시아만의 매력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싱가포르는 또 사실 한국보다 더 좋은 도시 국가잖아. 네, 진짜 네. 장점이 많다라고 나도 생각을 해. 그래. 아무튼 다시 싱가포르 선택을 해주면 몽선생님 네. 다시 당연하죠. 갑자기 뭔가 블랙핑크랑 동등한 그래 나 유명하다니까 몽선생 한번 싱가포르에서 얘기해봐. 다 알아. 그만할게 이제. 네. 거의 다 왔어. 좀만 더 네. 참어. 자, 마지막으로 싱가포르 유학을 준비하는 친구들에게 네. 선배로서 한마디 부탁할게. 처음에는 다른 나라에 가서 혼자 공부한다는 게 되게 두렵고 막연할 수 있는데 싱가포르 가보면 정말 적응하기도 쉽고 사람들도 너무 다 착해서 딱 공부에 집중하고 또 놀 땐 놀면서 재밌게 보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화이팅! 화이팅! 나 진짜 네. 궁금한 거 있는데 네. 우리 유학원이 네. 다른 유학원하고 뭐가 다르다고 생각해? 저는 일단 정말 케어를 잘해주세요. 그치? 그리고 캠퍼스에 실장님 오신 것도 여러 번 봤고 실장님 그 노란색 옷 입고 돌아다니시잖아요. 현지 친구들이 막 물어봤어요. 뭐 하시는 분이냐고. 미안하네 갑자기. 입고 돌아다니시고 직접 와서 다 인사해주시고 항상 맞아. 케어해주시고 요즘에 좀 못 갔지 코로나 때문에. 네. 아무튼 네. 유진아 이렇게 오늘 참여해줘서 너무 고맙고 후배들한테 아주 좋은 네.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 싶다. 그러면 마지막까지 취업 파이팅. 네 감사합니다.
네,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또 생활을 했었고 싱가포르에도 있었기 때문에 아마 비교가 많이 될 거예요. 네, 근데 아무래도 아시아인으로서 싱가포르에 정착하기가 쉽다라는 걸 많이 강조한 것 같습니다. 뭐, 영상 중간중간에 몽 선생이 싱가포르에서 유명하다고 얘기했는데 웃자고 한 얘기니까요. 네, 그냥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다음 편에서도 또 다른 학생의 이야기를 가지고 저는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싱가포르 대학과 싱가포르 유학에 대해서 끝까지 잘 아실 수 있는 그날까지 저는 함께 하겠습니다. 떠나시기 전에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 구독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